국가대표팀도 봤을 때 작을 팀일수록 이런 경기 종종 나와요. 만약에 그 말씀하시는 라볼티아나가 진짜 되려면 중원이랑 수비진이 제대로 좀 뭔가 합이 잘 맞아야 될 텐데. 동네 축구요 용만이. 자 오늘 아주 저희가 긴급 편성이에요. 그유미 말고 우리 정유미 씨 그리고 피터 씨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이게 뭐 이제 한국 월드컵 국가대표팀이 이제 오만에서 오늘 저녁이죠 11시에 이제 경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바로 오늘 모여서 긴급으로 과연 이 한국 국가대표 팀 지난 경기 오늘 경기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마냥 편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아쉬운 점 이런 것도 우리가 마음 놓고 얘기를 해도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가 있죠. 뭐 현재 시점에서 사실 지난번에 상암에서의 경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 경기를 먼저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다 보셨죠, 물론. 네, 맞습니다.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은 여기까지 온 것도 최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무대에 써본 적 없는데. 그렇죠. 대한민국 코에이저 1위 팀인데 비겼다. 골 하나도 안 먹고. 그렇죠. 팔레스타인 입장에 완전 횡재죠. 팔레스타인 끝나고서 막 자기네 축제였어요. 맞아요. 그 1점 얻는 거 얼마나 대단한 거죠. 지금 그 갈등이 있는 나라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한국 입장에 이러면 절대 안 되죠. 홈에서 출발. 이게 그래서 굳이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뭐 이제 선수들 특히 유로파가 많으니까 시차 뭐 그리고 잔디 상태 안 좋았다. 근데 이런저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우리가 이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충격이잖아요, 사실. 네, 그죠? 너무 충격 받았어요. 그날 저도 이제 그 의미 말고 가지는 못했고 저희끼리 따로 다른 스케줄을 좀 늦게 끝나가지고 따로 이제 보는 걸 찍으면서 모여서 봤구나.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저희는 당연히 몇 대 몇 예상하냐 그래가지고 막 저는 막 5대 0, 6대 0까지 막 지난 아니 사실 그럴 수 있는 전력이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맨날 직관을 다니니까 네. 막 땀 흘리면서 막 그렇게 보다가 아 오늘은 무조건 승리하는 날이니까 그냥 펍에서 봤어요. 좋아요. 막 맥주 막 마시면서 막 너무 흥겹게 하다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는 아주 그냥 암울해졌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네. 이렇게 되죠. 아 이게 팔레스타인 지원 얘기는 뭐 이제 짧게 이제 마무리하자면은 이에 대한 뭐 문제점 이런 것들은 뭐 타 채널에서 충분히 나왔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뭐 골을 못 넣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 선수들 탓할 것만도 안 되고 반대로 오만도 이길 뻔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아, 팔레스타인. 오만이 아, 팔레스타인. 그렇죠. 팔레스타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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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팔레스타인이 골을 넣을 그렇죠. 뻔한 적도 있었고 조현우도 막판에 세이브도 그렇죠, 했으니까 그렇죠. 다행이고 예, 예, 예. 아 그때 솔직히 기회는 충분히 있었어요. 맞아요. 네 이강인도 몇 찬스는 무조건 넣었어야 되는 뭐, 상황인데 손흥민 골대 맞고 나온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 뭐 전술적인 거 뭐 이런 거 핑계할 수 있고 홍명보도 첫 경기니까 아직 자기 아이디어가 좀 오래 걸리겠죠 예. 선수들한테. 근데 그거보다 약간 그 분위기 그 현장 분위기 때문에 선수들의 영향 많이 미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김민재 선수의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게 모든 게 좀 엉켜있는 듯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기에 그대로 좀 녹아든 그래서 답답했던 그런 맞아요. 경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안쓰럽기도 했고 안쓰러워요. 어떤 면으로는 좀 안쓰럽기도 했고 선수들이 그냥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쳤던 그 몇몇 찬스들은 좀 너무 아쉬웠고 그렇죠. 보이지 않았던 그런 전술에 대한 부분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고 그렇죠. 이런 분위기에 뛰는 거가 진짜 흔하지 그렇죠. 않잖아요. 자기 당연하죠. 팬들이 네. 팬들한테 약간 되게 애매하게 선수는 응원하는데 협회는 탓하고 약간 감독도 반대했는데 그렇죠. 감정들이 너무 얽혀있는 근데 이거 해석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선수로서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 독하게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선수들이 볼모로 잡혀있는 경기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안쓰럽기도 하고 욕할 사람들은 또 거기에 앉아있기도 그쵸. 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데 그런 맞아요, 의미에서 맞아요. 어찌 보면은 뭐 좋다는 건 아니고 오만에 가서 하는 이 경기가
선수들이 좀 더 집중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맞아. 네. 홈 팬들이 덜 있을 거고 그렇죠, 한국 그렇죠. 팬들 예. 원정 가서 그냥 오로지 축구만 집중. 슬픈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근데 네. 오로지 이제 오늘 저녁에 있을 경기니까 그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맞춰 놓고 조금 얘기를 해 보자면은 각자가 생각하는 이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저 손흥민 이강인 선수 뭐 이제 너무나도 잘했고 경기를 했었는데 골이 안 나서 문제거든요. 지금 골이 네. 나야 되는데 그렇죠. 이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당연히 팔레스타인급도 그렇고 오만급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네. 골은 몇 개 나와야죠. 조금 수월한 경기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잉글랜드 국가대표팀도 봤을 때 작을 팀일수록 이런 경기 종종 나와요. 맞아, 더 맞아. 부담 갖는 게. 맞아. 왜냐면 쉽게 이길 거라는 부담도 있고 팬들도 당연히 뭐 4대 0, 5대 0 예상했고 저도 그렇죠. 그렇고. 네. 네. 그래서 맥주 딱 까고 준비하는데 이제 그래. 보여줘. 근데 골 안 넣을수록 그 시간 흘려가면 더 긴장되고 그래서 당연하죠. 더 안 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경기 진짜 핵심은 빨리 골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예요. 첫 10분, 20분. 안 넣으면 진짜 또 다시 맞아요. 걱정되고. 그러니까 강팀하고 약팀하고 했을 땐 90분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네. 시간이 줄어들수록 45분, 10분 남고 이럴수록 네. 강팀이 몰리고 이렇게 될수록 이쪽 팀에도 오히려 찬스가 올 수도 있고요. 약팀에서도. 그렇죠. 이러니 네. 그런 거에서 이변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 골이. 네, 무조건. 진짜 운이 안 좋았어요. 팔레스타인 경기 봤을 때. 네. 그 좋은 찬스에 그렇죠. 무조건 넣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번에 운은 그냥 적당히 있으면 당연히 수월하게 이기는 경기죠. 솔직히. 맞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축구를 옛날부터 봤잖아요. 야, 5만전을 놓고 우리가 분석을 한다고? 사실 굉장히 웃기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사실 축구가 세계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고 예전에 이제 못했던 팀이라고 생각했던 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난번 1차전을 보더라도 일단 호주가 홈에서 바레인에 잡혔어요. 그렇죠. 예, 1대 0 잡히고. 바레인한테요? 호주에 더 날리겠죠. 아마 이런 방송 그쵸. 똑같이 했는데 그쵸. 더 절망적인 상황이죠. 애프터 나 나오지 다. 어떻게 이거. 홈에서 바레인한테 주는 거. 그렇죠. 그거 맞아요. 작은 팀은 전술적으로 골 안 먹는 거 이제 되게 잘해요. 그렇죠. 네, 이제 쉬는 팀은 없죠. 그렇죠. 네. 이제 이겨버리는. 네. 장국이 딱 치면 되니까. 네. 약팀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저 기습 공격도 있지만 세트 피스, 네. 세트 플레이에서 하나 딱 들어가고 잠그고 그렇죠. 이러면은 이제 똥줄 타는 거죠. 잠그는 거 너무 싫어요. 네. 근데 잠그지 마요. 솔직히 잠그는 거 골 넣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전술 그렇죠. 짤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 상대방랑 상관없이 그냥 우리 포지셔닝 같은 거. 근데 중국은 그런 거 잘 못하더라고요. 아, 중국은 뭐 잠그지. 이런 얘기가 그렇지만 뭐 관광 온 것처럼 시원하게. 어떻게 그렇게? 아유, 근데 일본이 워낙에 잘했어요. 잘했죠. 골 하나 하나가 다 이거 저 이게 인정하기 싫지만 어너더 레벨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 일본이. 그래서 더 보기 좀 힘들죠. 한국 팬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카타르도 사실은 아랍에미레이트한테 홈에서 졌어요. 근데 벤투 감독이거든요. 3대1로. 아랍에미레이트. 네, 그렇죠. 벤투 감독. 아직까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들이 드는 거야, 마음이. 저 감독, 그립다. 뭐 이런 게. 아니, 그때 솔직히 한국 팬들 약간 많이 갈라져 있었잖아요. 네. 좀 싫어하는 팬들 조금 더 많았었던 거라고. 그렇죠. 또 이강인. 네. 또 이강인 네. 낳는다 해가지고. 근데 카타 월드컵 봤을 때 한국 잘했어요. 결과를 냈잖아요. 한국은 아시아 팀 치고 그 정도 경기력, 특히 포르투갈 전. 하고 솔직히 빌드 플레이 같은 거 봤을 때 아 벤투 잘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고마웠어야 되는데 약간 잡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클린스만도 있었지. 지금 보고 사랑도 그렇잖아요. 떠나가 보니 진정한 사랑이었더라. 맞아. 뭐 이런 것도 느끼는 것처럼 이라크도 오만을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이건 이겼구나. 그렇죠. 아, 오만 오늘 하죠. 하나 졌죠. 지금 그래요. 꼴찌예요. 저희 그룹에. 아그 저희 그룹은 진짜 고마워야 되는 거 강팀 하나도 없잖아요. 이란도 없지, 호주도 없지, 자판 일본도 없지. 요르단이 쿠웨이트랑 비기고 사우디가 또 인도네시아 우리 신태용 감독 이것도 비기고 그러니까 우리 경기 결과만이 뭐 이렇게 이변이 아니고 다른 이거 보면은 상대 팀이 이제 올라오고 있고 약 팀이 올라오고 있고 반대로 그렇다면 오늘 5만전도 우리가 낙담할 수는 없다. 예? 이건 뭐 계속해서 뭐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할 수만도 없다라는 건데. 근데 솔직히 만약에 우리 생각대로 안 돼 또 비겨 뭐 심지어 저 그래도
무조건 올라가요. 제 생각에. 네. 이거 10경기고 그쵸. 2위까지 해도 괜찮고 뭐 3, 4위 해도 플레이오프로 대한민국이면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진짜 잃을 것만 있고 얻을 거 없잖아요. 잉글랜드 늘 그래요. 네. 유로 이런 예선 조별리그에서 예선은 그래요. 월컵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이기면 당연히 이기는 거고 지면 또 어떻게 쳐. 그러니까 손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렇죠. 저도 괜찮지 않지만 그래도 올라가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마음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선수들은 이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기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번 경기 끝나고 나면 또 한 달 있다가 또 있죠. 우리가 또 예선전 하는데 그 사이에 언론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럼요. 네, 이게 문제죠. 여러 가지가 이게 복잡하게 있어요. 예전에 잉글랜드도 이런 적이 있었죠? 많죠. 예, 협회랑 감독 뭐 이 갈등 그런 것도 많고 팬들과 제가 솔직히 대한민국 부러운 거 아마 86년 멕시코부터 월드컵 매해 나왔잖아요. 매번. 잉글랜드는 94년 미국에 못 나갔어요. 그때 감독이 그레임 테일러라는 분인데 원래 워프드 FC 감독 되게 잘했는 분인데 그때 되게 안타깝게 누구한테 졌지? 한 유럽 노르웨이 아마? 한테 져서 우리가 못 올라갔어요. 아예 네. 월드컵에. 우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적 없으니까 고마울 줄 알아야 돼. 잘해요. 우리가 낫네요. 아니 진짜 기복이 심해. 네. 아니 한국만큼 연속 월드컵 나간 팀 많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 감독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협회와 감독이 난리가 났겠네. 그 감독 일단 비난이 엄청 심했죠. 종주국인데 그래서 맞아. 일면에서 뉴스페이퍼에서 완전 약간 채소처럼 생겼어요. 약간 무. 그래서 이 무 감독. 그래서 그 얼굴을 합성했어요. 그때 포샵도 없었어요. 그때 시절 94년. 한 땀 한 땀 다 합성을 했네 이러면. 근데 그 별명이 죽을 때까지 있었어요. 아하. 너무 불쌍했어요. 그거 그렇구나. 못 벗어나요. 네, 국가대표팀이요. 그러니까 조금 슬펐어요. 근데 이 승부의 세계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결과를 내야 되는 게 스포츠고 네. 그러다 보니까 5만전 오늘 있을 경기가 자꾸 얘기가 많이 나오죠. 5만쇼크 2003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웃기는 게 이 당시가 이제 코엘류 감독이었는데 우리가 그 일주일 전인가 베트남한테도 1-0 졌어요. 그 장소에서 진짜 그리고, 위기였죠. 네, 그때. 오만 쇼크 오만한테도 지고 해가지고 코엘류 감독이 6개월 있다가 자진 사임. 어떻게 보면 이게 경질 형태로 이렇게 물러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짜. 장소도 그렇고 하필이면 지금 느낌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불안하네요. 하니까 오늘 경기에 있어서 우리 선수들도 그렇고 물론 우리는 팬의 입장에서 축구를 사랑하니까 네. 무조건 이겨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지만.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와 있는 듯한 느낌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뭐 팬들이 홍명보 많이 반대했잖아요. 이번 경기장에 보니까 그쵸. 만약에 진짜 작전 세우려면 이 경기 치고 그러면 사임해라. 이렇게 될 수 있나? 근데 그 사임도 쉬운 게 아니야. 아니 저도 홍명보 진짜 2002년 때문에 너무 사랑하고 근데 10년 전에 감독 생활했을 때도 조금 아쉬웠다. 그렇죠. 잉글랜드 선수도 그 세대, 2000년대 초반 세대, 뭐 제라드, 뭐 람파드 비슷한 것 같아요. 감독했을 때 약간 옛날 감독 스타일이죠. 으쌰으쌰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맞아, 파이팅! 맞아, 맞아. 근데 요즘은 뭐 아테타, 과디올라, 그렇죠. 뭐 과디올라도 그 세대지만 좀 공부하는 감독 세대잖아요. 그렇죠. 이게 약간 애매해지는 거죠. 맞아, 그래서 맞아. 감독 생활, 선수 생활 완전 그냥 분리해서 판단해드라. 되게 냉정하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이정용 감독이라든지 그 공부하는 감독들에 네.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축구 팬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아무튼 그 5만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주민규하고 오세훈 선수가 네. 그때 전반 나오고 후반 나왔거든요. 예, 근데 후반이 좀 더 좋았다. 뭐 이런 그때 예, 느낌은 오세훈 선수 어땠었어요 그때 나왔을 때? 저는 솔직히 그냥 그때 봤을 때는 센터포워드의 역할보다도 그냥 뭔가 전체적인 빌드업 자체가 너무 안 좋으니까 뭐 누가 좋았다 누가 안 좋았다가 아니라 그렇지. 전체. 이게 축구는 진짜 말 그대로 팀 플레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이강인도 안 되고 손흥민도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지금 누구 하나를 단순히 바꾼다고 뭐가 전력이 확 며칠 만에 나아질까? 그런 생각이 전혀 기대감이 안 드는 솔직히 경기긴 했어요. 그렇죠. 특히 전반전이 굉장히 심했었고 전반전이 좀 심하긴 네. 했었고 아마 심적인 부담도 다들 좀 너무 파이팅 넘치게 들어온 나머지 힘이 들어갔나? 뭐 그래서 전반적으로 네. 봤을 때 라볼피아나 욕을 하면 안 되지만
그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릴 필요가 있었냐 우리가. 왜냐면은 약팀 상대로 할 때 저쪽이 잠그는데 네. 역습이 아무리 무섭기로서니 거기에 두 명, 세 명을 세울 필요 있냐? 너무 계속 볼을 그렇죠. 뒤로 그래서 돌리니까. 전체적으로 올릴 필요는 있다. 그래서 네. 아마 오늘 오만도 네. 우리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했었던 거 그대로 들고 가면 그들에게는 우리가 오히려 당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바꿀 필요가 많이 있겠다. 근데 아직까지 아마 그쪽도 모를 거죠. 홍명보 2번에서 경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분석은 몇 경기 있어야. 홍명보가. 홍명보. 아, 이거 진짜 외국인한테 너무 힘들어요. 홍명보. 홍명보 감독 별명을 생기겠네. 미스터 홍. 미스터 홍. 미스터 홍 경기는 이번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크게 분석할 수 없죠. 그래서 그거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거죠. 그거 빠삭하게 할 수 있는 준비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홍명보 감독도 처음에 했던 거는 예전에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걸 그대로 선수들이 이제 편하게 네.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한번 입혔던 것 같은데 그대로 또 들고 나오면은 왜냐면 분석이 네. 되니까 하는 그런 얘기였고 며칠이 지났으니까 뭘 바꾸셨겠죠. 이제 그런 기대를 해보며 오늘 그렇죠. 진짜 힘든 시기. 그래서 어찌 보면은 손흥민을 스트라이크로 세면 네. 어떻겠냐라는 아,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저는 진짜 반대죠. 반대요. 저희가 안 시즌 했으니까 같이 그 토트넘에 봤을 때도 손흥민은 넘버 나인 혼자서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 해리 케인만도 네. 그때 그쵸. 시절에 같이 누군가 네.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두 터브로 절대 안 해잖아요. 그래서 후반에는 손흥민이 약간 프리롤 스타일로 가운데로 막 들어오고 하면서 찬스가 맞아요. 좀 났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손흥민이 좀 프리롤로 뛰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아예. 네. 그렇죠. 그 느낌? 상대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그런 롤이 있으면 당연히 마킹을 벗어날 수 있고 그렇죠. 좀 플레이메이커 네. 롤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낫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재성을 네. 이번에는 선발로 말고 뭐 그러면 여기 이쪽에 왼쪽에 황희찬? 황희찬을 그냥 차라리 저는 황희찬을 이번에 좀 더 선발 기용을 하면 어떻겠냐. 왜냐하면 뭔가 그냥 그렇게 저돌적으로 좀 돌파하는 그 플레이를 그래도 황희찬 선수는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본인이 막 깨부시고 네. 들어가고 그런 거를 지난 경기에선 좀 많이 못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좀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면 그렇죠. 오만도 분명히 라인을 내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가운데 밀집되고 하기 때문에 양쪽 옆에서 이렇게 흔들어주고 부셔주고 네. 뭐 이런 사람이 필요는 하는데 황희찬 좀 제격이지 않겠냐. 저도 진짜 제일 잘하는 선수 솔직히 제일 잘하는 선수 다 집어넣는 거 정답 아니에요. 잉글랜드 그거 오랫동안 알았죠. 스티븐 제럴드, 폴 스콜스, 뭐 프랭크 램파드 예. 그냥 필요하는 선수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이번 사우스게이트 그거 비난 많이 받았어요. 왼쪽 백 앙 데리고 갔던 거 유로에. 근데 그래도 욕심이 나요. 황희찬 같은 아시아 쪽의 대단한 윙플레이가 그렇죠. 벤치에 있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후반에 들어왔는데 챈스도 있었잖아요. 몇 개. 그렇죠. 런도 잘하고. 네. 가서 이렇게 좀 부셔줄 선수, 크랙이 좀 필요한데 황희찬, 저도 네. 이제 선발 기용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역할도 이 오른쪽으로 전반에 뺐더니 갇혀있는, 그러니까 손흥민, 이강인이 좀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었어. 그렇죠. 맞아요. 이 팀 플레이가 아직 네. 그런 패턴 같은 걸 요즘 축구에 맞아. 제일 중요하죠. 네. 그렇죠. 뭐 그런 아스널 최고의 팀 생각했을 때 벤 화이트하고 웨드가드. 빨리 넘어갈게. 네. 그래. 하고 사카. 이런 세 명의 선수 패턴이 진짜 중요해요. 뭐 맨시티도 그런 거 그렇죠, 많은데. 그렇지. 이게 만들려면 진짜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미스터 홍 들어오고 난 다음에 타임도 없었으니까 시간도 그렇죠. 없었으니까 이런 거 만들기도 아직 맞아요. 조금 이르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제 생각에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맨체스터 시티라는 아주 그 명문 팀에 빗대어서 생각해보자면 근본 없는 팀이지만 네네. 많은 얘기 안 할게요. 이번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이제 움직임 중에 저는 되게 좋았던 게 그 코바치치가 어쨌든 좀 내려가서 네. 거기서 바로 찬스를 잡아서 뛰어들어간 리코 루이스한테 볼을 바로 배급해줘서 훨씬 좀 전개가 그 라볼피아나를 제대로 표현한 그런 공격 방식을 택해가지고 그게 또
골로도 이제 점수도 그렇죠. 나고 코바치 활약이 참 좋았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 말씀하시는 라볼티아나가 진짜 되려면 중원이랑 수비진이 제대로 좀 뭔가 합이 잘 맞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돼야 되겠죠. 답답한 거지. 이게 왜냐면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라인을 너무 내리다 보니까 간격이 있어서 뭐 롱패스밖에 안 가고 그러다 보면은 중앙은 밀집해 있고 하니까 양쪽으로 자꾸 뿌려주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섬에 갇힌 것처럼 양쪽에 이강인, 손흥민 제대로 활용을 못했었던 전반전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답습하면 안 되겠고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라인도 좀 올리고 그리고 김영권 선수 자리에 다른 선수 넣으면 어쩌겠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정승현이든지 조현민 선수 또 이제 중동에서 뛰는 선수들이니까 맞아. 뭐 이렇게 네, 조금 맞아요. 몇몇 자리가 조금 교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솔직히 대한민국 최근 몇 년 봤으면 이게 최근에 생긴 문제 아니고 축구 협회 문제, 뭐 클린스맨 문제보다 뭔가 계속 답답해요. 답답하죠. 예, 벤투 있을 이게... 때부터 감독 아무리 바뀌어도 뭔가 이 선수 진짜 퀄리티에 비해서 너무 안 보여줘요. 이게 그러니까 맨 위가 답답하니까 그 답답함이 조금씩 밑으로 전해져 오면서 이젠 선수들한테까지 오고 팬들은 지치고 그쵸? 이런 게 지금 왔는데 아, 그런 건 진짜 없진 않아요. 와. 영국의 뭐 구단주 진짜 마음에 안 들 때 이 구단 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이 첼시도 지금 봐요. 지금 엉망진창인데 팀도 업다운이 너무 심하고 그렇지. 이 진짜 리더 있는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맞아요, 맞아요. 지금 뭐 3선, 4선 논할 때가 아니고 이거부터 제대로 할 때예요, 지금. 큰일 나. 이거 좀 공분사하고 난리 납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그렇게 특히 뭐 인터뷰할 때 염치 없다. 뭐 이런 손흥민 선수가 그런 얘기가 입에서 나오고 하는 것들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경기만큼은 우리 선수들이 진짜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좀 열심히 좀 잘 좀 결과를 내는 그런 경기가 반드시 좀 나와야겠어요. 왜냐면 이 멘탈적인 게 되게 좀 센 스포츠가 축구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분위기도 많이 타고 가장 중요하거든요. 멘탈이. 그래서 오히려 양민혁 집어넣는 거 어리니까 이런 거 조금 오히려. 덜 영향 받잖아요. 나이 많을 때 다 생각하고 고민했는데 그렇죠. 양민혁 그냥 뭐 후보 선수라도 집어넣어서 그냥 지난번에 해봐. 양민혁을 아예 그 저 명단에서 뺐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양민혁 얘기도 나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있다. 지난번에 팔레스타인 경기를 이겼잖아요. 그러면은 과감하게 더 가져가도 돼요. 양민혁도 넣고 근데 이게 또 적지에 가서 오만상대로 이겨야 되잖아요. 실험적인 그러니까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역수 뭐 계속해서 연결고리처럼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거죠. 진짜 용감해야 넣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용감한 선택 오히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황희찬이라든지 이동경 뭐 그쵸. 양민혁 이런 선수들 몇몇 자리에서는 좀 시험적으로 우리가 확 넣어서 오히려 전반에 확 넣고 후반에 지난번에 뗐던 선수들을 봤거든지 왜냐하면 골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잘하잖아요. 저는 그 저기 강원 경기도 몇 번 보고 했어서 그쵸. 이 양민혁 선수나 뭐 황봉기 선수나 지금 K리그에서 하는 폼을 보면 그거 절대 이 다른 선수들에 뒤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단지 이제 처음이다. 뭐 A매치 처음, 첫 그렇죠. 선발, 뭐 발탁. 좀 용감한 이게, 그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게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팬의 입장에서 오직 답답하면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 올바른 전술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얘기까지 안 해요. 근데 이 전술적으로 완성이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선수에 의존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좀 흔들어 주길 바라는 그렇죠. 뭐 이런 게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건 오만은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이겨야죠. 근데 이겨야죠. 만약에 못 이긴다면 괜찮아. 큰 그림이 있네. 괜찮아.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누구 책임지고 아웃되고 내 주위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그 생각은 아니에요. 저 미스터 홍 되게 좋아하니까 그 2002년 기억되네. 근데 그냥 2002년 그 레전드에서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통과할 거라고. 지더라도 그래. 우리는 월드컵 간다. 설마 진짜 월드컵 안 가면 이 멤버들 평생 한국 다시 못 들어오게 해야 말도 안 되는 거 진짜. 근데 예. 통과할 거라고. 이게 8.5장인데 그리고 지금 들어와 있는 우리의 같은 조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요. 제일 잘하는 게 피파 순위로 이라크예요. 55위예요. 어. 그러니까. 그다음에 요르단이 68위. 어. 예, 5만 76위. 뭐 이래요. 나머지는 뭐 아주 네. 떨어지고. 그런데 팔레스타인 96위한테 비기니까 지금 갑자기 이러한 네. 긴급 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아, 뭐 특히 어웨이고 만만하게 볼 상대가 없는 축구지만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체력적으로라든지 이런 이 스쿼드, 이 어떤 그 파워 이걸로 그냥 바로 그냥 잠재워야 될 정도의 네. 어떤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이 동네 축구형의 생각은 예, 오늘은 반드시 좀 시원한 결과가 좀 나왔으면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 제발. 유미 씨는 어때요 오늘? 저도 제발 정말 제발 이기길 바라고요. 딴 걸 떠나서. 딴 걸 예, 떠나서. 진짜 모든 걸 떠나서. 저도 우리 피터 씨 그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은 네. 우리가 이제 저는 연기자니까 이런 대중 앞에 설 일이나 평가받을 일들이 작품 하나하나에 따라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뭐 연거푸 몇 번 실패를 했을 때 거기서 오는 데미지가 생각보다 맞아.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제 능력을 오히려 이렇게 눌러버리는. 맨 처음에 한두 번은 이거 아닌데, 아 그래 이해할 거야 그런데 나중에는 진짜 내가 이런가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그런 마음 정도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팬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냥 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참 진짜 중요한 얘기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구는 멘탈 스포츠예요. 근데 네. 이게 개개인의 멘탈도 중요하지만 팀의 전체적인 분위기 멘탈이 중요한데 이거가 흔들린다? 이 스쿼드가 흔들린다? 이건 너무나도 억울한 거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반드시 좀 반등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 응원해야 되는 거죠. 팬의 그렇죠. 역할이 맞아요. 그거고요. 네. 그렇죠. 그때 봐요. 저번에 토트넘하고 맨시티 했을 때 아스널가 우승할 수 있으니까 토트넘 팬들 애매해졌잖아요. 그 경기장에서 열심히 응원하면서 졌잖아요. 그래서 아스널 우승 못했잖아요. 손흥민이 골을 못 넣었을 때도 소리 질러 못넣었던 그런. 그러니까 네. 그게 얼마나 보기 싫어요. 흉해요. 그래서 토트넘 팬들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한국 팬들. 모든 얘기를 아스날로 끌고 가니까. 대한민국 차차차차 그래요. 어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약간 투 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협회라든지 홍명보 감독의 그렇죠. 네. 어떤 부당함 이런 거에 대해 욕을 하는 건 그거고 네. 이쪽 트랙은 우리는 축구를 사랑하고 대한민국 축구 무조건 응원한다. 네. 투 트랙으로 가는 어떤 현명함도 필요하지 않나 맞아요. 싶고 5만을 놓고 봤을 때만 보면요. 14경기, 홈이에요. 14경기에 8승 5무 1패예요. 5만이 홈에서, 진짜 홈에서 독일에 1대 0 한번 진 거 있고 와. 요즘 9경기는 6승 3무예요. 예, 그리고 한국이 중동에는 3무 1패로 요즘 이긴 적이 없어요. 최근에. 요즘 4경기 다 하다 보니까 그렇고 제가 이제 그 5만 경기를 다 보진 않고 이제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특히 10번 이 선수가 슛 드리블 너무 좋고 슛이 굉장히 좋아요. 예. 상당 진짜 걱정 할 때가 아니죠. 대한민국은 너무 잘하니까 우리 그냥 실력 보여준다면 우리 뭐 그 레코노만랑도 역사적으로 좋으니까 이길 수 있어. 아, 네. 뭐 1대 0 그렇죠. 나도 꾸역꾸역 이겨도 너무 잘한 거예요. 이런 정보를 저희가 드리면서 오늘 뭐 각자 바쁘다 보니까 이제 각자 아마 자리에서 응원할 것 같은데 저도 네. 그렇고 함께 힘을 모아서 또 우리 대한민국 응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급 편성인데 역시 축구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서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